in a world of glitter and glow. In a world of 글과 사진으로 포착한 희미해지는 찰나들의 이야기. 영화감독 김종관의 사라지고 있으니까. 절정의 순간이라도 잊혀지는 것 또한 순간이다. 그 시간 잠시 멈춰 사진을 찍고 기억을 더듬는 건 불안을 다독이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김종관 감독은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길에서 뒹굴다 사라져버렸을 낙엽 같은 이야기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카메라 뒤에 계시다가 네. 오늘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쑥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까. 좀 불편하신가요? 심리적으로? 아니요, 편합니다. 네,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왜 처음에 구절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영화로 꿈꾸는 사람입니다만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돕는 독자를 떠올리면 솔직히 엔딩 크레딧을 보는 관객보다 더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쭉 감독님 영화 보시던 관객들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이거. 아, 네, 근데 그게 약간 더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제가 글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데 약간 그거 첫 페이지를 열고 마지막 페이지 덮는 것까지 되게 그 뭔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더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몰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분일까? 약간 그런 설레임 같은 게 있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있다면? 보는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질문이 되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라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라지고 계시는 중입니까? 이런 저도 그런 스스로에 대한 공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공포들을 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뭔가 그러면서 지난 것들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뭐 그런 그리움이 많은 편이신 것 같은데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공간에 대한 담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계속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거든요. 예. 여행의 목적은 새로운 걸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만나면서 내가 계속 떠올리는 건 옛 기억들이니까. 예. 왜 일본 지하철만 타면은 군대 내무반에서 났던 냄새가 막 날까? 뭐 이런 게, 예, 그렇게 그래서 전혀 다른 생소한 공간에를 가도 어렸을 때 생각들이나 뭔가 내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리고 이런 것들 되게 재미있거든요. It doesn't matter where you are.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진의 비중이 어떤 에세이지보다도 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런 사진과 글 같이 섞어서 가는 이런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그 영화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글 하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하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협업이 뭔가 이야기 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걸 하면 재밌겠다. 뭐 유독 기억에 남는 사진도 있으세요? 다 추억이 있죠. 예. 그 이제 어릴 때 동네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숭인동이라고 그 반잡집들 여기저기하게 있던 그 동네인데 지금도 여전하더라고요. 동네가 풍광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 잘 찍은 사진은 아닌데 그냥 여름밤이라는 여기 그 홍보 그림이 있지는 않은데 대신 뭔가 그 감상하고 저한테 제일 맞닿을 수 있는 느낌이 좋아서 약간 그거랑 좀 대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죠. 저는 인상 깊은 에피소드를 기억하자면 그 아버지와 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맨 처음 어렸을 때 제가 여행이라고 할 만한 처음 기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평생 자궁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장사가 좀 안 될 때는 보따리 장사 하는 거죠. 보자기에다가 이제 생필품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걸로 그 오일장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한 그러면 저 제가 그냥 쫓아가는 거죠. 같이 쫓아가서 외관 아저씨한테 뺨도 맞고 네. 불장난 하다가 뺨맞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어린 시절 그런 네. 짜근짜근 이런 거를 네. 과연 내가 읽어도 괜찮을까 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부끄럽지 않으실까 막 이런 이야기들. 네, 근데 이거 뭐 너무 수년이 지났으니까요. 네. 여자 이야기도 괜찮네. 네.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게 예, 그게 좀 눈에 뭐 재밌더라고요. 예. 네. 처음에 이제 책을 쓸 때 그렇죠. 제가 뭐 뭔가 하루키라면 예. 사소한 어떤 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커피 한 잔 가지고도 되게 재밌는 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제가 사소한 사람인데 사소한 사람이 사소한 얘기를 해서 누가 듣겠어요. 그 영화 작업 자체도 거짓말로 하긴 하지만 제 수치심을 드러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야 누군가랑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 드러내야 뭔가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라지는 것들에 관하여 현주가 뽑는 세 권의 책. 박완서, 신현림, 하성란 등 29명의 소설가와 시인들이 가슴속에 묻었던 빛바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생의 한 지점, 누군가를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나요? 함께 식사하던 친구의 움직임, 목소리, 그때 그곳의 풍경과 색감까지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 인간의 죽음도 사라짐의 하나라면 이미지가 범람하는 오늘날의 사라짐은 어떤 형태일까요? 장 보드리아르의 에세이집 사라짐에 대하여. 폴라로이드 작동법. 네. 저는 그걸 네. 처음 봐서 네. 그 뒤로도 어떤 이미지를 보면 네. 단편이던 네. 그러니까 단편 이렇게 에세이든 아니면 단편 영화든 네. 뭐냐면 네. 감독님만의 특유의 그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보고 나서 눈이 섬세해지는 네. 좀 일상적인 거에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어떤 상업 영화를 하고 싶어서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단편 작업들 많이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그 화법, 예, 그 단편 영화만의 방식들을 제가 또 많이 알게 됐어요. 예.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상업 영화들은 하여튼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봐야 손익이 넘잖아요. 예. 그런데 단편 영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제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영화를 찍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한두 사람이라도 나하고 그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약간 더 은밀한 편지 같은 예. 개인적인 편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일기 쓰듯 네, 네, 찍는 네, 영화네요. 네, 네. 또 사진도 네. 찍으시고 이번에 책도 내시고 이런 표현 방식의 차이가 네. 직접 다 해보시니까 큰가요? 창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 다 같잖아요. 뭔가 내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거 나한테 인상이 있던 것들을 갖다가 다른 형태로 아니면 같은 형태로 남겨보는 거. 제 취향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는 거짓말로 쓴 이야기고 네, 네. 거짓말로 쓴 이야기 이거는 사실의 어떤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방식의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네. 뭐 여러 면으로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감독님? 네. 약간 작가님 이야기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으시나요? 감독님과 작가님 중에. 네, 그 책 나오고 한 달은 작가님으로 불러달라고 제 주위에다가. 아, 한 달에? 네, 아직 네. 이후기간이 작가님 네, 기간이네요. 네, 네, 네. 작가님은. 네, 약간 더 길게 하면 두 달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래. 작가님 좋은 것 같아요. 네. 작가님으로 하겠습니다. 허비되고 실패하고 네. 아깝게도 다시 올 수 없는 지난날 기억에 있다고 네. 뭐 이런 기억들 몇 개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되게 열심히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20대도 되게 멍하고 멍청하게 살고 10대도 그러고 예. 영화라는 일도 그렇거든요. 뭔가 하나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긴 어둠 속의 터널에서 빡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들의 실패를 하고 낭비하고 좀 멍청하게 살고 좋은 것들을 놓치고 예. 사실은 그 멍청하게 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이런 것도 했고 예. 뭔가를 좀 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책의 도입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대와 나 머지않아 조금 더 나이 먹고 조금 더 늙어 있겠죠? 조금 더 나이 먹고 더 늙어서의 자신을 상상하면 어떠세요? 후쿠시마에서 차가 잠깐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가 후쿠시마에서 잠깐 멈춰서 한 시간 가량 정차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찝찝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 그 열차는 대부분 노인분들만 타더라고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이런저런 농담들을 하는데 예. 연세 있으신 분들처럼 예. 그냥 그런 것들로도 예. 웃을 수 있게 늙고 싶어요. 예. 늙는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있는데 예. 나랑 무언가를 같은 한 시절을 겪으면서 뭔가 추억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도 결국은 저랑 같은 그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편지 같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약간 그런 기분도 느끼고 하고 싶어서 쓴 거고 예. 뭔가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되게 그냥 막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걸로 또 웃을 수 있게 예. I can't erase your beauty.